안녕하십니까. 한국 진호TV입니다. 자,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, 제가 또 영상 남기게 됐네요. 자, 여러분들, 마늘 심으실 때, 마늘 비춰서 마늘. 마늘 심을 때, 피디님, 칩을 썰어 넣는 게 좋은가? 아니면, 넣지 않는 게 좋은가? 라고 질문을 한번 주셨거든요. 여러분들, 이, 식물이 먹는 비분 중에는 유기물이 있고 무기질이 있습니다. 자,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비, 뭐 구아노, 똥, 그리고 이런 볕집, 자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유기물이라 합니다. 유기물. 유기물이 왜 토양에 들어가야 되냐면, 제가 여기를 이 집을 한 4년 정도 썰어 넣은 땅입니다. 땅 보세요. 시커멓죠. 피디님, 자, 재릉 있죠? 보이시죠? 이렇게 시큼한 게 왜 좋냐면, 유기물이 들어가면 여기에 토양 통기성을 좋게 합니다. 하, 또 유식한 것 같아. 피디님, 통기성이 뭐죠? 내가 어디 알아요? 바람이 잘 통합니다. 폭신폭신해요, 토질이. 그래서 제 땅을 보시면 항상 시큼해요, 이렇게. 그리고 무기질은 또 뭐죠? 자, NPK, 질소, 인산가리, 뭐 칼슘 요런 거를 다 통틀어서 무기질을 합니다. 대표적으로 비료죠. 그죠? 피디님, 네. 유박은 무기질이에요, 유기질이에요? 무. 에헤, 쪼지났다. 자연에서 얻잖아요. 그럼 유기질이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인위적으로 만든 게 무기질. 유기물. 자, 저 같은 경우는 마늘을 만약에 파종한다 그럴 때는 저는 짚을 매년 썰어 넣습니다. 짚을 썰어 넣고 뭐 퇴비도 하면 좋고요.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. 피디님, 이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까요, 안 좋을까요?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. 안 좋아요. 뭐든 적당히 뭐든 적당히 하셔야 돼요. 뭐 매년 짚 썰어 넣고 매년 퇴비 뭐 이런 600평에 뭐 10톤씩 살포한다 3년 살아보면 결과가 다 안 좋을 겁니다. 짜바진다며? 짜와요. 제 말로 소금 간을 너무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옆에 요 형님은 현재 마늘 심어놨습니다. 그 피디님, 여기 저희 뭐 들어가죠? 추워. 그 여러분, 마늘 종이 달린 거 씨앗 그거 마늘 쉐기 죄송합니다. 삐. 자, 여러분들, 저는 매년 이렇게 짚을 썰어 넣습니다. 그런데 이런 짚이나 수단그라스나 뭐 풀 갈아 넣으실 때 요거를 보수시킬 때 필요한 게 뭐다? 물. 조져놨다. 로타리? 비행기? 자, 여러분, 질소입니다.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볕집이나 풀 혹은 수단그라스를 썰어 넣으실 때는 밑에 비료를 1.5배 더 쓰시기 바랍니다. 앞전 영상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. 내가 왜 알아요? 하기서. 자, 여러분들 뭐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댓글 남기게 됐는데, 마늘 농사 하실 때 이런 유기물은 필수입니다. 필수고, 현재 비대면 오늘 10월 26일이죠? 아마도. 제가 아마 11월달 넘어서까지 마늘 파종을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늦게 파종하는 거 영상 계속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떻나 생각됩니다. 자, 뭐 갑자기 와가지고 피디님도 갑자기 오셔가지고 마늘 쉽게 한번 하시고 자, 이렇게 또 마늘 재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또 영상 남겨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농사 일기 한번 남겨볼게요, 피디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